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또다시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양국 간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나스닥, S&P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두 나라 간 무역 전쟁이 재연될 경우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돼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유가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허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협상단은 예정대로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협상에 나섭니다. 협상은 현지 시간 오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 무역에서 5천억 달러를 잃었지만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중국을 말폭탄으로 압박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10일 오전 0시 1분부터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맞대응을 자제한 채 평등한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상호존중, 평등互利, 是达成协议的前提和基础. 加征关税, 解决不了任何问题. 미국의 관세 폭탄 압박으로 무역 협상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미중 양측이 막바지 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